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1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instrument. 여기서는 악기. 자, 악기는 악기가 아니고 악기예요. 악기라는 것은 useless. 소용없다. 쓸모없다. 자, 만약에 너가 can make a good connection. 좋은 connection. 연결성을 만들 수가 없다면은, 자, between is은 instrument겠죠. 악기와, 자, between A and B and your soul. 자,면 악기와 너의 영혼을. 자, 음악인데, 자, that we play on musical instrument까지 묶여서 이렇게 수식 들어가죠. 자, 우리가 play on이에요, 전치사. 음악적인 악기 위해서 연주하는 음악은 셀 수 없죠, 단수. 자, 오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자, 그리고 우리의 1번, 우리의 경험, 마지막, and 3번에 들어가네요. 우리의 느낌으로부터 온다. 1, 2, 3번으로부터 온다.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죠. numerous는 수많은. 자, ways가 있어요. ways는 방식들이 있겠죠, 복수. there are 때문에. 자, 어떤 방식이면 to work on. 자, 일할 수 있는. 자, this는 이것이라고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this는 연결. 자, 음악과 연결이겠죠. 자, in most music institutes에서 음악, 대부분의 음악의 기관. 자, 기관에서 보통 교육기관이겠죠. 자, 사람들은 are attending, 참석하는데 to ear training은 듣기 훈련. 귀 훈련이니까. 듣기 훈련이지, 듣기지. 자, 수업들에. 자, 다 학생들은 배우는데, 자, sight read the written notes. sight read는 그냥 악보 보기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악보 보기를 악보 보고 연주라고 하면 연주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자, written note는 적혀져 있는 이 과거 분사고요. 자, note가 해서 무슨 자면 악보. 호죠, 악보죠. 악보를. 자, 그 다음 꽂아주시고, 자, 분사구조에서 using ing가 들어간 이유는 학생들이 자기가 하다의 능동의 뜻의 분사구조, 현재 분사예요. 자, using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생들의 두뇌를. 자, not 무엇이 아니라 그들의 학생들의 악기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이 더 잘 남기 때문에 그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학생들 이렇게 하면 더 오래 갑니다, 기억이. 나중에 두 번 읽기 싫으니까, 우리 시간 없으니까. 절대 지시대명사는 넣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this is very convenient. this, 요것도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돼!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귀랑 눈. 자, 귀랑 눈만 사용하는 것은 매우 convenient. 편리한 방식인데, 어떤 방식? 형용사용법 만드는. 자, 강한 본드는 여기서 명사로 뜻으로 무슨 뜻이냐면 마시는 본드 말고 붙이는 본드 말고 유대감. 자, 강력한 유대감인데 between you and your instruments, 너와 너 악기 사이에. 자, 그러나 not the only one. 원이 받아주는 부정대명사에 의해서는 원은 way예요. 자, 여기서 보이자마자 우리가 와, 여기가 주제네, 주제. 여기 떠올라야 돼요. not the only one. 너는 한 개가 아니야 하면 딴 거 있단 말이야. 딴 게 주제죠. 자, 게스 명령문이요. 추측. 에이, 추측해봐라. 자, what the best way is. 자, what 의문사. 자, the best way 주어 동사. 자, 간접 의문문이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명령문이에요. 무엇이 최고의 방식인지를 추측해봐라. 자, playing with the band. 그래서 질문 던졌죠. 뭐 물음표는 없지만 명령문의 뒤에 이게 답이에요, 답. 자, 답으로, 자, playing with band and interacting with real musician is the point가 여기서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playing with band and interacting with real musician까지 전체가 묶여갖고 단수로 잡았어요. 해석상은 지금 두 개 같이 보이지만 하나의 행동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밴드와 연주하고 진짜 음악가들과 하는 걸 행동을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잡았기 때문에 is라고 봅니다. is the point, 중요점이다. 자, no matter how는 바깥 쓰자면 복합 관계부사 however이겠죠. however이 그러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든지 상관없이. 오, 됐다. 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든지 상관없이, 혹은 얼마나 많이 귀 듣기 훈련 세션 수업
세션 수업을 요약할게요. 너가 참가하든지 상관이 없이,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삽질하는 거랑 상관없이 너는 never be going to죠. 봉사원이요. 절대 보지 못해. 그 다음 never not any로 썼죠. 여기 슝 이렇게. 자, 어떠한 significant은 상당한. 안 들어갔다. 상담이란다. 상당한. 자, 프로그레스를 할 수 없어. 프로그레스는 진보를 할 수가 없어. 자, 만약에 네가 keep ing 계속 무모하다, 계속 연주한다면 너의 방에서, 그러면은 너의 방에서 혼자 연주하단 말은 왕따로 혼자 연주해봤자 소용없다. 뭐를 못 만든다? 뭐 기술이 안 느는 게 아니라 음악 악기와의 진정한 영혼의 연결을 만들 수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거 기억해보면은. 자, 그래서 자, 주제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해야지 혼자서 막 바꿔서 울면서 기타 쳐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뭐 잘 칠 수는 있겠지만 연결성이 없어진단 말이죠, 악기와의. 그래서 이걸 우리 소재를 PK씨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기와의 연대감 형성을 위해 다른 음악가와 함께 연주해야 한다.